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는 것으로 여기에 무관심하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의 노예, 머슴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의 사람밖에 안 됩니다. 노예는 자기 주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자유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라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의혹이 있으니 민주시민으로서 자세히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경력 30년 이상의 의사로서 나름대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므로 진행이 매끈하지 못한 점, 또 저도 나이가 들어 요새 임플란트를 하고 있어 발음이 조금 정확치 않은 점을 양해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애국심으로 생각해 주시고 무엇이든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투표입니다.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미통당이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큰 차로 져서 낙선한 곳이 많습니다. TV에서 흔히 보는 여론조사는 많은 숫자를 할수록 정확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최소한, 그러나 신뢰가 있으려면 몇 명을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몇 명인가 압니다. 대부분 1,000명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인스턴트 종합 야채 팩을 파는 회사에서 4년에 한 번씩 채식과 육식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사장은 전 사장의 친구이자 비서였다가 전 사장이 자살하여 얼떨결에 사장이 된 멍청한데 음흉한 사람이고, 머리는 좋지만 음흉한 영업부장이 새로 취임하여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1차 조사는 1,000명, 4일 후 2차 조사에서는 2,000명을 하였습니다. 1차 조사는 신복부와 몇 명과 같이 직접 하였고, 4일 후 2차 조사는 일반 직원들을 시켰습니다. 1차 조사는 채식이 32%, 육식 68%이고, 4일 후 2차 조사는 30%, 70%로 두 조사가 비슷하였습니다. 한 번은 절에 가서 조사하는 특별한 상황이지 않는 한온 국민 5천만을 다 조사해봐도 비슷합니다. 채식률을 높여 홍보에 이용하려고 결과를 조작하였는데, 일반 직원들이 한 것은 조작을 하면 들통나니 자기가 직접 한 1차 조사를 50% 대 50%로 올려 전체에서 채식을 37%로 하였습니다. 이번 4.15 20일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 지역구는 적어도 만명 이상이므로 1,000명보다 훨씬 많아 1, 2차 조사가 비슷하다는 원칙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이셨고 한림원 원장을 역임하신 박성현 박사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림원이란 현직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이 있으신 분들만 엄선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신 단체입니다. 여기서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얻어지는 결과하고 당일투표에 얻어지는 결과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굉장한 괴리현상이 있는 거죠. 그걸 언제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좀 보내오면서 뭐좀 이상하다, 조금 이거 한번 좀 분석해 볼수 있느냐, 뭐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데이터를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제 주위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좀 모아보니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그게 대략 가졌는데, 언제 정보였습니까? 4월. 4월 15일에 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뭐 2, 3일 후쯤 되나요? 4월 한 17, 일찍 18일 보셨네. 일찍 봤어요. 그때부터 이미 자료를
주위 사람들이 보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인들은 이제 통계학자니까. 예. 통계학자니까 더 이제. 관심 있을 거다. 이걸 좀 분석해봐라. 분석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네, 데이터 중에서 이상했던 거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사전투표와 네. 당일투표의 차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날 수가 있는가. 당일투표보다 그야말로 한 12%포인트 정도 네. 민주당 후보가 더 받고 당일투표보다 12% 정도 덜 받고 네, 네. 네 미통당이 덜 받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하루에도 12군데 더 저한테 질문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위 말하는 선거 포렌식을 하시는 한 분들의 가정은 선거라고 하는 것도 랜덤 샘플이다. 네. 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랜덤 샘플이라고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네.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모집단하고 표본이 같아지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이 네. 선거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이게 과연 뭐 대한민국이 그동안 한강의 기적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가? 기적을 만드는? 재밌는 저 스스로도 네. 아니 저 스스로도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 앞에서 얘기한 채식 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차 조사에서 채식 32%, 육식 68%로 차이는 68-32는 36%입니다. 2차 조사에서는 채식 30, 육식 70으로 차이는 70-30하면 40%입니다. 1차 조사의 차이와 2차 조사의 차이의 차이는 40-36하면 4%입니다. 이 차이의 차이라는 뜻을 아시겠죠? 이 뜻을 명확히 아셔야 앞으로 나오는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뜻이 머리에 팍 안 들어오시는 분은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뜻 그대로 차이의 차이입니다. 이제 아셨으면 계속하겠습니다. 4%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한 번은 절에 가서 조사하지 않는 한 비슷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씨와 황교안 씨가 맞붙은 우리나라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에서 실태를 알아봅시다. 사전투표날은 민주당 67%, 미통당 33%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날의 차이는 67-33은 34%입니다. 당일투표날은 민주당이 52%를 얻었고 미통당은 48%를 얻었습니다. 당일투표날의 차이는 52-48은 4%입니다. 사전투표날과 당일투표날의 차이의 차이는 34-4는 30%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날의 차이와 당일투표날의 차이의 차이가 보통 1에서 10%이고 드물게 일부 선거구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많이 나도 10에서 15%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21대에서는 30% 넘는 것도 있고 서울 지역에서만도 24%보다 큰 곳이 29곳이고 경기 지역은 11곳, 전국적으로도 많습니다. 이렇게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20대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동작구 을에서 보면 20대는 0.7%인데 21대는 27.4%입니다. 송파구 을을 보면 20대에서는 0.1%인데 21대에서는 25.5%입니다. 21대의 30%, 31%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라도나 광주에서는 조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한림원 원장이셨던 박성현 박사님 말씀이 신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채식 조사에서 조작하기 전에는 차이의 차이가 4%인데 조작 후 40%가 된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49개 지역구가 있고 424개 동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동 단위로 다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예. 중앙선거관리에 가면. 그런데 이 49개 지역구에 대한 이 민주당과 통합당 또 다른 군소정당들의 그 득표율을 이렇게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게 왜 이상하냐면 저는 지금 저 서초구 양재동에 살고 있는데 서초구 을이라고 하는 선거구입니다. 예. 을이는. 그러면 이 비교적 그 이 강남 3구 쪽에 좀 보수층이 두텁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강북의 일부 지역보다는. 그러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야 돼. 패턴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당연히 강북하고 예. 강남이 달라요. 달라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예. 결과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마치 이제 막강한 어떤 사람이 신이 있어가지고 예. 그 선거 결과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미국의 세계적 부정선거 권위자 미시건대 통계학과 미베인 교수 이분은 근래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8번의 부정선거를 모두 밝혀 8전8승에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경희대 정치학과 김민전 교수, 박영하 교수 등도 박성현 박사님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살인범죄과학수사기법과 선거범죄과학수사기법은 범죄를 과학적으로 수사한다는 면에서 같은 것으로 살인범죄는 과학적 조사인 DNA 조사를 하고 선거범죄는 수학적 조사를 합니다. 수학이 과학보다 더 정확하여 DNA 조사는 99.999999%이지만 수학적 조사는 100%입니다. 살인하는 장면이 비디오로 찍힌 게 없고 찌른 칼이 없더라도 DNA 조사가 맞으면 살인으로 인정되듯이 부정선거하는 장면이 비디오로 찍힌 것이 없더라도 수학적 조사가 맞으면 부정선거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궤변을 제대로 반박을 못해 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프에 점이 많이 찍혀 있죠. 이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학교 2학년 때 함수 배우기 전에 배우는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이 표에서와 같이 10명의 IQ와 수학 점수를 보면 IQ가 낮은 사람은 수학을 못하고 IQ가 높을수록 수학 점수가 높습니다. 즉 IQ와 수학 점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IQ와 수학 점수를 점을 찍은 것으로 영희는 IQ가 84, 점수는 15점이니 여기 찍히고 철수는 IQ는 74, 점수는 5점이니 여기 찍히고 나영이는 IQ는 143, 점수는 88이니 여기 찍힙니다. 보시다시피 IQ와 수학 점수는 관계가 있으므로 점이 점점 오른쪽 위로 이 표는 다른 10명의 IQ와 죽은 나이입니다. IQ와 수명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IQ가 낮다고 일찍 죽지 않고 높다고 오래 살지 않습니다. IQ와 수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만식 씨는 IQ가 151로 높은데 25세 일찍 돌아가셨네요. 아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학 점수같이 그래프에 점을 찍어보면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IQ와 수학 점수의 그래프같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즉 IQ와 수명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저들의 주장이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을 심판하기 위해 몰려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심판론이 있으면 민주당 지지자가 많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집니다. 심판론이 없으면 민주당의 지지자가 많은 동네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라고 특별히 사전투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론이 있어 민주당 지지자가 많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IQ 수학 점수대같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로 그래프에서 점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IQ 수학 점수대와 같이 그래프에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 사전투표율 점을 찍기 위해 먼저 표를 만들어 봅시다. 이 표는 전국 253 선거구별 모든 몇천 개나 되는 읍면동의 동네별 민주당의 지지자 퍼센트와 동네별 사전투표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초 1동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는 44%, 사전투표율은 47%이고 식사동은 54%, 36%이고 순창읍은 51%, 54%입니다. 다시 원래의 그래프로 돌아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IQ와 수학점수, IQ와 수명과의 관계 그래프같이 앞의 표 전국 253개 지역구의 수천 읍면동의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와 사전투표율을 각각의 점을 찍은 것으로 서초 1동은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는 44%, 사전투표율은 47%이니 여기 찍히고 식사동은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는 54%, 사전투표율은 36%이니 여기 찍히고 전북 순창읍의 민주당 지지자 퍼센트는 51%, 사전투표율은 54%이니 여기 찍힙니다. 이런 점이 모두 수천 개 되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순식간에 찍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분석해서 심판론, 즉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을 심판하려고 몽창 사전투표에 몰려나왔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봅시다. 심판론이 맞으려면 어느 동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수록 사전투표에 많이 나와 사전투표율이 높아 IQ와 수학 점수에서와 같이 관계가 있어 점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 내려갑니다. 사전투표율이 안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안 높아진다는 것은 몰려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미난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X축, 이 세로축이죠. 세로축은 네. 민주당의 총투표율입니다. 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합친 득표율.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산포가 크죠. 왼쪽은 예. 뭐 한 20%에서 오른쪽은 뭐 한 80%까지 쫙 흩어져 있잖아요. 예. 지역에 따라서. 근데 Y축, 이 가로축은 뭐냐 하면 사전투표율. 예, 사전투표. 사전투표율입니다. 예.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몽창 몰려 나갔다고 하면 예. 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을 때 이 Y축 사전투표율도 당연히 높아야 돼요.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플러스 관계. 플러스 관계, 코릴레이션에서 플러스 관계가 나와야 예.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약간의 마이너스. 약간 노력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게 플러스가 돼야. 플러스가 돼야만 그게 설명이 돼요.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도가 왕창 뛰어나왔다.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왕창 나갔다 하는 게 설명이 돼요. 이게 아니. 그러면 저들이 또 변명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몽창 몰려나갔지만 미통당 지지자들이 몽창 사전투표에 안 나와 안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똑같은 사항을 미통당 것으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조금 올라갑니다. 어느 동네
미통당 지지자가 많을수록 사전투표율이 올라가고 사전투표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미통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선관위에서 발표한 연령별 사전투표자가 50대가 50% 이상인 것은 50대 이상은 미통당 지지자가 많으므로 이 그래프와 부합합니다. 몽창 안 나왔으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또 다른 변명도 틀린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에서 저들의 말이 틀리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수학인 관계와 그래프에서 배운 것입니다. 수학이 참 무서운 학문입니다. 이제 왜 학교 때 재미없는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선거 범죄, 과학 수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도 스모킹 건이 없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빵점 맞은 IQ 두 자리 돌대가리들입니다. 결국 부정선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여태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부정선거한 것 같이 이상하다고 하고 특히 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전 한림 원장이신 박성현 박사님 말씀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신의 작품이다라고 하니 변명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미통당을 심판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몽창 몰려나왔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살인범죄 과학수사, DNA 조사보다 더 정확한 선거범죄 과학수사를 해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예 몰려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론은 1과 2를 합쳐 정리하면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60대 이상은 좀 보수층이 많고 그래서 그러면 혹시 사전선거에서 30, 40대가 멍청 나갔나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투표한 사람이 60대 이상이에요. 그날 하하. 361만 명 사전투표자 중에서 361만 명이 60대 이상이게 이게 거의 한 31%쯤 됩니다. 예. 전체 투표율에. 근데 50대가 한 21%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60대가 제일 많이 나가고 50대가 다음 40대 이런 순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래에 볼 때 60대 이상 소위 그 고령층들은 보수층이 많다. 예. 통합당 지지자가 많다는 게 통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결과 이걸 보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게 증명이 안 돼요. 잘. 증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저도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나간 이유가 이 사전투표는 이틀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당일투표는 하루 하잖아 했다. 그런데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려면 엄청 라인이 길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싫어가지고 아예 내가 편할 때 빨리 하자 해가지고 난 토요일 나가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좀 노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투표하러.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 노인들이죠 사실은. 저같이 70대니까. 예. 당연히 사전투표를 많이 했어요. 부정선거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나를 이해하려면 현재의 개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개표장에 대부분 교사인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수개표를 하여 집계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전자개표 분류기를 개발하여 기계가 인주가 어디 찍혔나를 인식하고 분류하여 단시간 내에 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류기에서도 집계도 순식간에 할 수 있지만 기계의 오류나 부정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계에서는 당별로 분류만 합니다. 예전에는 당별로 분류된 표를 100장 단위로 따르러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하여 잘못 들어간 표가 있나 검표는 사람이 직접 해서 집계했습니다. 이 과정도 정확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 하여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집회 계수기를 변형시킨 검표 및 계수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집회 계수기인데
너무 빨리 작동하여 여기에 돈 대신 투표지를 넣는다면 다른 당표가 잘못 들어가는 것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하여 집회 계수기는 작동을 아주 빨리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장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지 검표 및 계수기를 개발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않게 늦지도 않게 적당한 속도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분류기로 분류한 다음 검표 및 계수기로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검표하고 집게는 계수기가 하여 100장이 되면 정지합니다. 이 100장 묶음들을 더해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이 두 과정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첫째, 분류기에 불법인 통신장치가 있어 중앙선관위 서버와 연결되고 이 서버는 인터넷으로 중국 공산당 산하의 해킹부대의 프로그래머나 국내의 드루킹 같은 조직의 프로그래머와 연결되어 분류기에서 미통당표 4장에 한 장씩 민주당표로 가게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5장에 한 장입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로서 고급이 아니라 중급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에 몇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요새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컴퓨터로 무인 자동 주차하거나 길에서 자율 주행하는 것에 비하면 만분의 일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분류기에서 뱀같이 도는 곳에서는 빨리 돌아 잡아낼 수 없지만 보시다시피 좀 멀지만 마지막 쌓이는 곳을 눈을 부릅뜨고 보면 잘못 들어가는 것이 보여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아내지 못한 이유는 나중 검표 및 계수기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분류된 다음 검표 및 계수기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제대로 검표를 하려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세 사람 다 먼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이 있겠지만 밤 12시 넘어서는 먼산 쳐다보는 사람들조차 다 없어집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를 나중 개함하여 12시가 넘어 개표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일 투표가 6시에 끝나면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제일 먼저 도착하는 투표함부터 개표를 합니다. 도착 순서는 관내 사전투표, 당일 투표,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 있어서 관내 사전투표를 나중에 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선관위원장 권순일과 상임위원 조혜주의 지시로 관내 사전투표를 나중에 하는 방침으로 한 것 같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나중에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늦게 끝나게 됩니다.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2시 전에 우선 일당을 5만 원을 줍니다. 일단 12시 전에 5만 원을 일당으로 주고 12시 이후에 이제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일당이 5만 원이 더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많은 분들이 그 12시 이후까지 정확히 이제 뭐 출석 체크나 인원 파악을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12시가 지나서 이제 퇴장 시간을 적게 되거든요. 선거인 이 그 이름표 같은 거에. 12시가 지났다고만 쓰고, 그러니까 5만 원만 더 받고, 12시 딱 땡 치자마자 바로 집에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2시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만 몇 사람 정도가 있고, 네. 텅텅 비다시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죠. 네네. 우선, 그리고, 처음에 만약에 이제 개표 참관인이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보고. 처음에. 네.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12시가 지나고 한 3시쯤 되면은 남은 인원을 보면은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8명? 12시 넘었다 하면은 다 개표 종사원들이 사라지, 아니, 개표 참관인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봐야죠. 네. 그런데 돈은 똑같이 지급이 되니까 1시에 나가나 8시에 네. 나가나 10시에 나가나 5만 원이에요. 근데 대표가 또 그때 3명인가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일당만 받고 그냥 다 나가버리는구나. 중요한 대목인데요. 참관인이 없이 그럼 개표한 그러니까 12시가 다 넘어서 이게 이제 작업이 이루어져요. 아... 그런데 이때 참관인들이 없어요. 거의. 참관인 없이 개표가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건 시간당으로 계산했다면 아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꼼수라는 예. 거죠 저는. 그러니까 꼼수지. 예. 가게 해놓고 네. 비게 해놓고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계산을 안 하... 시간당으로 계산해야 1시간 1시간 돈이 카운트 되니까 끝까지 있을 텐데 네. 아니 뭐 12시 이후 12시 이전 이러니까 네. 1시에 그냥 가는 거야. 왜냐면 네. 그 일당은 이미 땡겼으니까. 네, 네. 아니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법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 그냥 일부러 제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다. 참관인이 없이 개표한 데가 많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한 군데라도 있으면 무효예요. 개표 종사자는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들입니다. 시간 때우고 일당 받고 빨리 가는 것을 바라죠. 12시 1분이 되면 일당 5만 원씩 이틀치 10만 원 받고 다 집으로 가 분류기, 검표민 집게기 앞에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분에 5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틀치는 아침에 개표가 끝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다 계획적입니다. 또 이번에는 조선족을 참관인으로 많이 썼다는 소문이 많고 은평구 지역 선관위에서는 시인했습니다. 조선족이 대래 중립적이라나요? 중립적이면 뭐합니까? 애국심이 하나도 없어 12시 1분이면 다 가는데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계가 많기 때문에 한 당에 두 명인 정당 참관인들은 숫자가 부족하고 민주당, 미통당 이외의 군소정당 참관인들은 별로 관심도 없으니 모두 기가했습니다. 또 그 시간에는 엎치락뒤치락하여 TV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을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과정인 검표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녁 6시서부터 12시까지 당일 투표를 분류 짓게 및 검표할 때는 개표 종사자가 많고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보았을 수도 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기계가 정확하구나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이유는 보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나중에 개표한 것이 진짜 절묘한 트릭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양정철, 이근영, 권순일, 조혜주가 기가 막히게 기획한 것입니다. 예전같이 사전 투표를 먼저 하거나 검표를 책장 넘기듯이 했으면 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전 투표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 결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 1분에 5만 원을 주게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전례가 없는 사전 투표를 나중에 개표하여 사전 투표는 밤 12시 넘어 개표하게 되는 꼼수와 개표 참관인들을 출퇴근 관리를 고의로 안 하여 밤 12시 1분까지 1분 일했는데 5만 원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12시 1분에 대다수의 참관인이 귀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 검표를 거의 못하는 전대미문의 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모르고 멍청한 얘기를 정규재의 펜앤마이크에 출연해서 하는 전 EBS 이사이고 현 자유시민회의 사무총장의 멍청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를 가서 보면요. 정확하게 1번표로 쏙쏙 들어간 게 1번표에 기표란에 도장이 찍어서 들어가는 게 다 보입니다. 석장당 한 장씩 2번을 찍은 사람이 1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1000장 내지 10000장이 들어가는 걸 쳐다봐도 한 장도 잘못 들어가는 게 없는데 네. 석장당 한 장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보입니다. 이 사람은 개표 참관인들이 12시 1분에 5만 원 더 받고 다 없어진 것도 모릅니다. 특히 이 사람 얘기 중 개표 참관인들 얘기가
한 번도 잘못 들어간 적이 없다. 다 지켜보고 있는데 천장 내지 만장이 들어가는 걸 쳐다봐도 한 장도 잘못 들어가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6시에서 12시까지 당일 투표 개표할 때만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정선거 규명이 더 안 됩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노예, 머슴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더 궁금한 것은 편에서 보십시오.